시원하고 생선전만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반죽이 네.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안 떨어지고 뚝 떨어지는 이 정도거든요. 아, 네. 자,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엄마표 식품 첨가물 제로인 어묵이 뭐 간단하게 완성됐습니다.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사이즈인데. 아. 여긴 진짜 식품 첨가물 0%인 거 아니에요? 고소해요. 고소해요? 그리고 네. 엄마 손맛이 나는 것 같아요. 진짜 어묵인데요? 딱 어묵 맛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생선전을 갈아서 넣었기 때문에 네. 그대로 맛있어요. 근데 잠깐 좀 궁금한 게 네. 우리 아이들 이렇게 옥수수콩 같은 거 많이 먹는데 이거는 뭐 집에서 만든 건가요? 네, 집에서 만든 거예요. 제가 옥수수 통조림 보니까 그 식품 첨가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간단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옥수수 알 준비해 주시고요. 네, 이거는 네, 냉동실에 많죠. 이렇게 네. 여름 지나고 나면 삶아서 냉동실 넣어놨다가 까먹고 안 드시는 거 그런 거를 네, 예. 네 그런 거를 준비해 주시고요. 남비에 놓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볼에다가 물 3 그다음에 꿀을 1을 넣어주세요. 물 3 네. 그다음에 옥수수에 부어주셔서 이제 옥수수가 잘 이렇게 잠길 정도로 자작하게 그렇게 담아주신 다음에 그 반 정도 졸일 이렇게 줄어들 때까지 졸여주세요. 네. 네. 그러면은 이 네. 정도의 그 저기 옥수수 병조림이 나오거든요. 네. 아, 그러면 실제로 그 달달한 그 왜 우리가 스위트콘이라고 하잖아요. 그 네. 옥수수 맛이 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저 좀 맛을 볼까요? 자, 근데 식감이 네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떨까요? 그래도 엄마 표면서도 좀 이렇게 조금 딱딱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요? 네, 제가 한번 꼬들꼬들해요. 꼬두밥이라고 하나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엄마가 만든 거니까 안심하고 아이들한테 먹을 수 있잖아요. 예. 어, 그래요? 아이들이 저 옥수수콘 좋아하는데 왠지 좀 먹이가 껄끄러웠다면 저렇게 직접 한번 만들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어묵이 진짜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네. 자, 이제 10시 27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네. 현명하게 건강 밥상을 위한 장보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화 주신 분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네요. 반갑습니다. 아,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제가 듣기로요. 제품을 만들 때 균을 없애려고요. 네. 식품에 방사선을 뗀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방사선을 뗀 식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런 식품들이 식품 표시가 되어 있나요? 네. 또 방사선. 먹어도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한다기보다 방사선을 쬐서 네. 뭔가를 없앤다. 우리 주부들 입장에서는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 네. 네. 실제로 방사선 조사 식품을 말합니다. 아, 일반적으로 식품의 살균 또는 살충, 과숙을 억제하기 위해서 방사선을 조사하는데요. 아, 병원균이나 기생충을 없애고 아, 감자가 싹이 나는 것을 방지해서 식품을 오래 저장 유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식품의 맛이나 향에 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허용된 양만 사용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국제기구에서는 이러한 방사선 조사 식품의 그 안전성에 관한 연구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사선 조사 식품은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그 가능성도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표시에 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저희 나라에서 지금 판매되고 우리나라에서. 있는 네, 네. 모든 방사선 조사 식품에는 방사선 조사 마크와 이 식품은 방사선 조사를 한 식품입니다라는 문구로 반드시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아무래도 그 식품 자체가 뭐 변질되거나 바뀌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좀 남아있을 수는 있으니까 걱정이 그렇습니다.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건강밥상을 위한 장보기 완전장복 세 번째 원칙을 살펴볼 텐데요. 세 번째는 식품의 신분증을 확인하라. 아니, 식품도 주민등록증이 있습니까? 정 교수님? 예. 아,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인증한 인증마크가 첫 번째이고요. 아, 또 두 번째는 아, 이 식품은 이런 재료로 만들었고 또 얼마만큼 들어갔다고 하는 원재료와 뭐 성분 그리고 이 식품은 언제까지 사용하셔도 됩니다. 구입하셔도 됩니다라는 유통기한 표시가 있습니다. 네. 식품의 이력 표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식품을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구입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게 사실은 장보러 가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부부들이 함께 다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격표가 같으면은 싼 거를 좀 골라요. 네. 근데 안에는 뭐가 막 붙어 있는데 그걸 일일이 확인하는 것 같은데. 네.